자, 이제 원래 훈련 세트와 약간 유사하지만 상당히 다른 그 새로운 훈련 세트를 만들기 위한 복원 추출, 그 sampling with replacement를 사용하는 방법이 생겼습니다. 첫 번째 트리 앙상블 알고리즘을 구축할 준비가 되었는데요. 특히 이번 비디오에서는요, 단일 결정 트리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동작하는 샘플 알고리즘 위에 강력한 그 트리인 그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트리 앙상블을 그 생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일단 우리한테 사이즈가 M인 M개의 훈련 자료를 갖고 있는 훈련 자료 세트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면요. 일단은 반복을 합니다. 즉 반복을 여기서는 B라는 그 파라메터로 반복을 하는데요. 1번부터 그 캐피털 B, 그러니까 반복을 대문자 B만큼 번 반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자,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복원 추출, 그 샘플링 위드 리플레이스먼트 방식으로 다시 샘플링을 해서 몇 개의 샘플, 동일한 크기의 사이즈가 M인 그러한 세트를 새로운 그러한 훈련 자료로 만들어냅니다. 그러면은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했던 그 10개의 말하자면 훈련 예제가 있는 그 동물의 경우에 대해서 했는데 그 10개의 말하자면 훈련 예제가 얻어지는 거죠. 그러면 그 훈련 예제에 대해서 이제 그 디시전 트리를 우리가 의사결정 트리를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. 즉 새로운 데이터 10개의 그 훈련 자료에 대해서 이와 같은 그 디시전 트리를 완성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. 물론 이때 뭐 동일한 그 샘플이 그 한 번 이상 추출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. 자, 이처럼 한 번 말하자면 완성을 하고 나면 두 번째로 똑같은 일을 다시 반복합니다. 즉 그 복원 추출을 통해서 10개의 샘플을 다시 얻어내고요. 그 10개의 샘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디시전 트리를 또 적용해서 새롭게 디시전 트리를 구축하고 이때는 그 훈련에 사용되는 그 샘플들이 종류가 약간은 다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의사결정 트리도 다소 다른 의사결정 트리가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. 그와 같은 과정을 캐피털 B번만큼 이제 반복을 하게 되겠죠. 따라서 그 일반적으로 이 대문자 B라는 요 파라메타를 선택하면은 그 구축할 트리 수가 이 B개만큼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뭐 100개라든지 또는 뭐 64개라든지 아니면 128개 등등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B를 무한정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. B를 아무리 크게 해도 성능이 더 좋아지진 않지만 특정한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그 정보 이득이 감소하게 되고, 그러니까 실제로 나아지질 않는 겁니다. 아무리 그 길게 해도. 그래서 더 이상 뭐 성능이 의미 있게 높아지지도 않는데 계산 속도만 떨어질 거니까 아주 크게 뭐 1000이나 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. 그래서 100이나 64, 128 등등을 주로 많이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특별한 알고리즘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. 사실은 이거를 그 bagged decision tree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. 사실은 이 bagged라는 것의 의미가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. 사실은 그 뭐죠? bag 안에다가 샘플을 넣어서 replacement sampling 하기 때문에 bagged라고 한다라고 여기 그 저자 앤드류 응 교수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뭐 때때로 다른 그 저술을 보면은 그 부트스트랩드 애그리게이션 그래서 뭐 B하고 AGG에서 bagging이라는 말이 말하자면은 그 그러니까 부트스트랩 방식으로 취합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설명된다고 합니다. 근데 어느 게 맞는 건지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그 반복된 그러한 샘플, 그 복원 추출로 얻어진 다양한 샘플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트리를 구성해서 그것으로부터 판단을 하는 것을 이 bagged decision tree라고 한다고 하면 됩니다. 자, 그런데
실제로 훨씬 더 잘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이 bagged 그 decision tree에다가 조금 수정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. 그걸 만들면 소위 random forest 알고리즘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. 자,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그 복원 추출에서 사용한 샘플링을 사용하더라도 루트 노드에서는 거의 항상 같은 종류의 말하자면 특징이 사용돼서 매우 유사한 분할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프랙티스입니다. 즉 우리가 지금 사용한 10가지의 샘플 경우는 굉장히 샘플이 작아서 그런 거고요. 굉장히 그 큰 말하자면 데이터셋을 가지고 작업할 때는 이 루트 노드에서 선택되는 특징들은 거의 비슷한 것이 특징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의 노드의 변화가 굉장히 작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이런 루트 노드하고 그 루트 노드 근처에 그 몇 가지 노드들에서는 동일한 특징 선택으로 말하자면 끝나버리는 게 보통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다른 알고리즘이 또 도입되게 됩니다. 따라서 그 서로 그 더 다른 그러한 것을 학습한 트리 세트를 그 생성할 수 있도록 그 각 노드의 특징 선택을 좀 무작위화하는 알고리즘을 한 가지 그 수정을 더 하게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어진 결과들을 투표를 하면은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. 즉 모든 노드에서요. 그 N개의 말하자면 특징이 사용되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 N개의 특징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랜덤하게 subset 즉 약간 조금 하위 그 특징들을 사용합니다. 즉 K개를 사용하는데 K는 N보다 작은 그런 숫자고요. 즉 N개 전체의 피처 N개보다 작은 개수의 피처들만 가지고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이제 그 피처들 중에서 가장 말하자면은 그 정보 이득이 큰 거를 골라내는 거죠. 자,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매번 할 때마다 모든 노드마다 그 사용되는 그 피처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 루트 노드에서도 그리고 모든 노드에서 말하자면 내용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. 보통 그 N이 굉장히 뭐 지금 우리 예제에서는 3개뿐이 아니었잖아요. 그렇지만은 그런 경우는 드물고 N이 굉장히 크다. 예를 들어서 수십이다 또는 수백 개의 특징을 사용한다 할 경우에 보통 많이 활용되는 관례는 루트 N개를 K로 사용하는 경우가 좀 흔히 있고요. 이와 같은 그 매 노드마다 사용되는 특징의 종류를 랜덤하게 말하자면 다시 결정한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랜덤 포리스트 알고리즘이라고 보통은 부릅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랜덤 포리스트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그 한 개의 그 디시전 트리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유는 우리가 복원 추출을 통해서 그 많은 그 작은 변경 사항을 한번 탐색하고 그것에 대한 결정 트리도 훈련을 해서 그 변경 사항이 평균돼서 말하자면은 그 알고리즘에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우리가 보통 복원 추출을 통해 발생하는 그 데이터에 말하자면은 그 조그만 변경이 사실은 전체 출력에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겁니다. 그렇지만은 그런 이유는 하나하나에는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평균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작은 변경 사항들을 평균화해서 좀 더 강한, 그러니까 좀 더 그 올바른 결론까지 말하자면 그 판단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그 방법론을 소위 우리가 랜덤 포리스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지금 이 비디오에서 소개한 랜덤 포리스트는 잘 동작합니다. 하지만 이 랜덤 포리스트 알고리즘보다 조금 더 잘 동작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는데 일종의 그 부스티드 그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건데요. 조금 향상된
의사결정 트리, 부스티드 그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거를 XGBoost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